정부의 9.13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되자 전국의 아파트값은 보합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대구는 상승폭이 줄었을 뿐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아파트 분양시장 열기도 여전히 뜨겁습니다. 지난달 말 달서구 월배 택지지구에 1,500여 세대를 분양한 아파트 단지는 청약률이 평균 46대 1을 기록했습니다. 또 수성구 시지동의 대단지 주거용 오피스텔은 680여 가구 모집에 12,000여 명이 몰렸고 앞산 인근 아파트는 일반 공급 40여 세대에 청약 경쟁률 30대 1을 기록했습니다. 선호 지역인 대구 수성구는 물론 달서구나 도심인 남구, 중구에서도 분양 열기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수성구의 아파트 공급량이 부족하자 다른 지역에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규제에서 빠지면서 소비 심리 위축이 상당히 이제 적게 된 상황이고 여기 어떤 풍부한 유동자금과 통장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투자적 수요가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역 건설 업체들도 틈새 시장인 달서구나 외곽 지역에서 잇따라 분양에 나서고 있습니다. 축곡, 세천, 서재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통 팔달 교통과 낙동강 조망권을 확보하고 있어 인기가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식지 않은 대구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해를 넘겨서도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TBC 박성입니다.